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장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또전 세계에서도 최초로 보이는 하이브리드 VR, AR 합성 기술에 의한 수업 방식, 하이브리드 강의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도 교탁에 가고 있는 일반적인 트래킹 카메라에서 카메라 움직이면 그린 스크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을 크로마키에 매고 어려워지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하이브리드 강의, 선생님과 칠판과 학생이 보이는 것을 하겠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잠시 음악을 조금 줄이고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제이 환경에는 이제 칠판이 저기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떤 데서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이제 강사 부분을 이렇게 크로마키 안한 거로 하게 되면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칠판 앞에 있죠. 이런 데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 줌을 통해서 많이 보겠지만은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시키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좀더 시원한 공간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 포인터가 이제 이 칠판 쪽에 있는 거죠. 칠판에 가서 이게 움직이면은 여기서 다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자칠판이니까 이 안에 소위 그 칠판으로 이건 칠판입니다.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칠판 쓰면은 쓸때저 스크린을 크게 해서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그 학생들이 정확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게 하고 카메라로 찍을 때그좀 뿌옇게 나오는 그런 것을 해결한 것이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처럼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커지는 인공지능 스위칭 PD 기능 역시 다림의 특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첨단의 하이브리드 강의 시스템을 아이스튜디오로 할수 있다 그런 것이고 이 밑에 보면 이제 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줌으로 지금 저쪽 방도 뭐 스튜디오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포인터만 가지고 여기 가서 줌 쪽을 누가 얘기를 하면 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줌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보면서 대면, 비대면 여기 이제 대면 학생이 있는 거고 여기는 비대면 학생이 여기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줌 학생이 여기 있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 쪽에다가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파워포인트가 여기 이쪽에 나오면서 여기에는 줌 학생이 나오게 돼서 우리가 원격지에서 보는 학생들이 항상 선생님과 눈 맞춤이 되면서 수업을 할수 있는 방식이 된다. 그러한 전자칠판과 강의 녹화 시스템을 통합한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의 원격 수업을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 이상처럼 해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소위 코로나 환경에서 전 세계에 새로운 방식의 강의 장치를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수업도 원격으로 보지만 못본 사람도 나중에 다시 볼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수업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3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